그럼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작가님 생각하기에 그 필요한 것들이 이제 8가지가 있다라고 이제 책에 쓰셨더라고요. 그 8가지는 어떤 것들인가요? 그게 이제 저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일단은 상대방을 인정을 해야 된다. 어떤 인정이냐면은 나와 다르다.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인격체다. 독립된 인격체다. 그 인정을 우리 사람들이 깜빡깜빡해. 그쵸, 그쵸. 독립된 인격체라는 걸 잊어. 그쵸. 예를 들어서 부자지간에도 네. 뭐 예를 들어서 나이가 어리면은 네. 그게 독립된 인격체로 생각 안 하고 그쵸. 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막 비난도 하고 뭐 혼도 내주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그 독립된 인격체는 네. 상대방은 그걸로 이제 사람이 우울해질 수도 있고 또 이제 아버지지만은 두려운 존재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 인정을 좀 해주고 독립된 인격체라는 걸 인정을 하고 좀 기다려주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 인정을 해줘야 된다. 나 다르다 네. 하는 것을. 그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람을 볼때 네. 막 이것만 보는 거야. 이제 안면만 보는 거지 말하냐. 네. 얼굴 잘생겼네. 이것만 보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거 말고 네. 내면의 세계도 보고 내면의 아름다움.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땅바닥에 돌이 박혀 있잖아요. 박힌 돌에 보면 위에는 뭐 조그마할 것 같지만은 파보면은 그쵸. 엄청난 돌이 나오는 경우도 네, 그쵸, 있어요. 그쵸. 그것처럼 알 수가 없는 네. 사람을 갖다가 이 신의 작품을 갖다가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일면만 보고. 네. 그래서 캐서 봐가지고 360도에서 보라 이 말이지, 사람도. 골고루 그분이 그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이면들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근데 그 이면들을 안 들여다보고 이제 앞에서 판단하는 거지. 우리도 이제 그렇게 계속 판단을 하는데, 그런 이제 책을 독서를 하다 보면은 자꾸 그게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독서 필요하다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상대방을 볼때 네. 360도 정도에서는 봐줘라. 그리고 이제 그이 부메랑 있잖아요. 네. 내가 이제 좋은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도 나한테 좋은 이야기 할거 그쵸. 아니에요. 예, 네, 그쵸. 내가 이제 저 사람 없을 때딴 이야기 하면은 또 그게 돌아가 또. 네. 저 친한 사람이 또 가서 이야기해야죠. 그쵸, 저. 그래, 야, 저 사람이 너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네. 그러면 이제 그게 부메랑으로 나한테 그대로 돌아오는 거죠. 결국은 좋은 말에서 돌아오면 좋은 일이 생기는데, 나쁜 말에서 돌아오면 부메랑으로 돌아오니까. 비난하거나 화낸다든가 뭐 이게 험담한다든가 이런 걸좀 없을 때 네. 하는 것을 좀 삼가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직장인들이 많잖아요. 네, 그쵸.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네. 또 부자지간에도 네. 자기의 할 일들을 좀 해야 된다. 내 군대 생활에서 이제 좀뭐 높은 계급까지 못 올라간 이유가 네. 좀 그런 부분들이 약한 것 같아. 자기가 책임진 부분 그런 것들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해야 할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부부간에도 아내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우스 와이프라면은 네. 청소를 다 해놓는다든가 뭐 준비할 것들이 많잖아. 네.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남편은 밖에 나가서 뭐 열심히 하고 왔는데 네. 뭐 아무것도 부인으로서 집에만 있는데도 네. 안 하면은 제 역할을 한게 아니냐. 그렇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직장 생활을 하면은 상급자가 요구하는 게 있는데 네.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까먹는 거지. 그냥 자기 편할 때로만 생각하고. 그런 경우에 이제 자기 역할을 안 하다 보니까 네. 그게 이제 힘들어지는 거지. 인간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지. 자기가 할 바들은 자기가 해야 된다. 그렇죠. 자기가 책임 맡은 부분은. 그걸 해야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 성경에 많이 나온 이야기인데, 네네. 우리가 좀 알면은 네. 잘난 척해. 아, 그쵸. 많이 네. 잘난 척해. 그쵸, 그래서 그쵸. 그것 때문에도 이제 윗사람들한테 좀 눈치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은 요즘은 자기 PR 시대니까 나를 알려야 된다고 하고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네. 그건 좀, 조금씩은 자제를 해야 된다. PR도 필요하지만은, 네. 그래도 이제 좀 겸손. 예.
그 성경 같은 거 읽어보면은 네. 성경에는 뭐 교만한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구절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교만한 건 죄로 막 다뤄버렸어, 성경에. 네, 그쵸.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달았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서 상대방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네. 그게 중요하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경우에는 뭐 이제 제가 어디 조직에 있을 때 이제 그 어느 분들은 네. 이제 연세 드시다 보면 말을 많이 하고 싶잖아요. 네. 이게 여러 사람이 있으면 한 20명이 있으면은 남의 이야기도 듣고 그래야 되는데 네. 어떤 분은 막 독점을 해버려요. 어.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네. 뭐 듣고 있으면은 너무 힘들어. 이게 이 말을 독점하면 안 돼. 여러 사람 20명이 있으면은 같이 이제 뭔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대화를 해야지. 혼자만 해버리면은 그냥 사람들이 이제 딴 데로 가버리지.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야기를 독점하지 않아야 된다. 네. 네. 그 이제 그 향기 나는 말이 있고, 네네. 이쁜 말이 있고, 네네. 그런 말들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책에 보니까 네. 어느 그 기자 출신인 분이 썼는데 이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네. 오더라. 뭐 그런 제목이 책 제목이었던 것 같아. 상당히 그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아. 이쁜 말, 어여쁜 말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인간관계를 좋게 한다. 그럼 이제 뭐 관계 혁명이라는 거는 예. 방금 말씀하신 것들을 이제 66일 동안 실천하려 노력을 하는 것들인가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관계 혁명도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 네. 나는 오늘 친구 한 명한테 네. 카톡 보내겠다. 네. 그 관계가 그럼 유지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루가 아니고 이틀 동안 안 하고 그러다 한 달 안 하고 뭐 몇 개월 안 하면 갑자기 뭐 보내려 그러면 이게 뭔가 의식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관계도 그렇게 해서 자꾸 표현을 해야 된다. 나는 그래서 가끔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 요즘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 기술인들이 한 네. 15명쯤 돼요. 그래서 네. 가끔 이제 마음에 와닿는 책이 있으면 네. 그 책을 이제 사가지고 이제 밤에 네. 내가 좀 늦게 가니까 네. 그 책, 그분 책상에 올려놔. 그리고 네. 몇 줄 써놔. 네. 우리의 그 직원들의 단결을 위해서 네. 모범적으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게 이제 몇 줄 써놓고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깜짝 선물일 수도 그쵸, 있고 깜짝 선물 중에 가장 중요한 깜짝 선물이야. 그렇죠, 맞아요. 좋은 네. 선물. 그렇죠. 알려서 주면은 그쵸. 효과가 별로 네, 없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관계의 일종이다. 왜냐하면 그 아무 그 얼마 안 하잖아요, 채. 네, 네. 근데 이제 받는 입장에서는 네. 이분이 나를 생각하는구나. 그렇죠. 이런 마음이 그것도 관계를 계속 네. 유지하는 거지만. 그 다음날 실제 반응이 어때요? 뭐 이제 네. 개인적으로 와서 감사하다는 사람도 있고 예. 확실히 그 회사 분위기가 좋긴 좋아지겠네요 확실히. 예, 그 이제 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이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이제 막 어느 경우에는 네. 흩어졌다가 네. 또 어떤 프로젝트 때문에 또 만났다가 네, 네. 요즘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아, 예, 그쵸, 그쵸. 프로젝트가 있으면 또 네, 나타났다가 네. 또 이제 그 프로젝트에 못 끼면은 또 네. 다른 사람과 동행을 한다든가. 이제 지금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제 그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모레알 같은 경우도 있는데. 네, 그렇죠. 그래도 아주 조용하게 잘 하고 있어요, 동호들이. 예. 그 의식 혁명 이 예. 부분이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의식 혁명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뭐 예.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좀? 네. 저도 네. 이거에 대해서 네.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책을 쓰면서 네, 네, 네. 과연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 네, 네. 네.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 이제 작가니까 네. 내 작가는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다른 그 작가들이 쓴 책 혹은 뭐 현인들이 쓴 책, 뭐 성인들이 이야기해 놓은 거 그런 것을 그대로 네. 받는 것이 아니고 네. 나만의 생각을 네. 그분들의 생각을 필터링 해가지고 네. 나만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작가의 할 일이잖아요. 네. 네. 네.
그 뭐 우리가 경제를 한다고 해, 주식을 한다고 해서도 그게 정확하게 경제 분석을 해놓는다고 해서 그게 100% 맞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하죠. 예, 다 틀리거든요. 네, 그렇죠. 그 예측할 수가 없어. 네. 신의 경지에 이르지 않는 예상은 그 맞출 수가 그쵸, 없고 예.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래서 예, 의식이라는 것도 네. 뭐 이게 답이다. 네. 그건 없다. 근데 나 생각에는 네네. 내 생각으로는 의식을 한 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 생각. 네. 네. 그 다음에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네. 생각. 네. 그리고 나에게 발전을 주고 네. 에너지를 주는 생각. 네. 에너지를 뺏어가는 생각 말고. 네. 그런 감정 이런 것들이 좋은 의식이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갖게 되면은 네. 사람이 추진력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추진력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지. 꿈도 이룰 수 있고 내 목표도 이룰 수도 있고. 그래서 의식을 예를 들면은 네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네. 이것도 의식이잖아요. 그렇죠. 예. 꿈꾸는 대로 된다. 뭐 나이키 광고처럼 네. just do it 네. 해봐라 이것도 의식이에요. 또 이제 우리 뭐 옛날에 군에 있을 때 공수부대 구호가 하면 된다 이거 네. 뭐 하면 된다 네. 그것도 의식이고 그래서 그런 의식도 의식이고 아까 감정을 이야기했잖아요. 네. 감정도 책을 읽고 네.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 어느 의식혁명이라는 책에 네.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작가인데 그분이 써놓은 책에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의식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가 깨달음이다. 왜냐? 깨달음은 예를 들어 부처님이라든가 네. 예수님이라든가 네. 그 정도에 있는 사람이 깨달음에 굉장히 이른다. 그래서 점수 가장 높아. 근데 이제 낮은 점수는 뭐냐? 절망, 네. 두려움 이런 것들은 점수가 낮아. 에너지는 있는데 네. 아주 낮은 에너지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우울하다든가 이게 에너지는 있어. 네. 우울해서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는 있는데 너무 낮아가지고 네. 그 극복하려면 다른 에너지가 많이 소진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에너지들을 좋은 의식의 에너지 아까 이야기한 기쁨이라든가 용기라든가 네. 자존감 이런 네. 좋은 측면에 이런 에너지들을 가진 의식들이 결국은 발전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의식들을 가진 사람이 더 크게 성장한다. 그럼 그 의식들을 가지려면 이제 뭐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독서를 많이 하고 자기 스스로 성찰도 하고 내면을 갈고 닫고 예, 그렇게 하면은 의식이 좋아질 수 있다. 근데 그것도 의식도 매일매일 하면서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작가님은 네 번의 책을 썼지만은 네. 나는 우수한 작가가 될 것이다. 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다. 그 의식이요, 그것도. 자기만의 확언. 그것도 의식이요. 그러면 이제 내면에서 기쁨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네. 용기가 생기고. 네. 그러면 이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의식이라는 것을 네. 어느 한계로만 생각하기보다 내가 네. 생각했을 때는 네. 그런 그 깨달음 내지는 기쁨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확언을 하는 것도 의식이다. 이 스노폭스 회장님, 네. 그분 뭐 김승호 네. 그 돈의 속성 네. 베스트셀러잖아요. 네. 네. 돈을 인격체로 본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도 의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모이는 거야. 의식을 어떻게 갖느냐,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 네, 네. 그래서 나쁜 생각은 버리고 낮은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의식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네. 네. 그러면은 일단 내 의식이 이게 지금 네. 낮은 건지 높은 건지. 잘못됐는지 올바르게 된 건지 네. 아예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 의식의 뭐 수준을 좀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나요? 아까 이제 약간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의식이 이제 뭐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이 책을 의식혁명이라는 책에 그 점수를 매겨놓은 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 뭐 우울하다든가 슬픔이라든가 이 점수가 네. 한 100점 정도 돼요. 네. 점수가 아예 없는 건 아니야. 네, 네. 점수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네. 깨달음 이런 것들은 점수가 네. 한 300점 이상 돼요. 300, 300, 500 뭐 네. 500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렇게 점수가 있어. 그러면 내 스스로가 네. 지금 우울하다. 네.
혹은 뭐 자신감이 없다. 네. 그러면 점수가 낮은 거예요, 그게. 스스로. 근데 자신감이 있다. 네. 용기가 있다. 네. 기쁘다. 네. 혹은 내가 뭘 책을 봤는데 이런 깨달음이 있더라. 네. 점수가 그건 높아 있는 거예요. 그게 독서를 했다는 거겠지. 네. 아니면 뭔가를 우리 옛날 말로 뭐 우리 어렸을 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도 중요해. 왜냐하면 미리미리 준비하면 두려움이 없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네. 그 책을 읽고 혹은 자기가 기술을 닦고 그러면은 준비를 했기 때문에 미래 지금 나의 모습이 미래의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한 사람은 기술을 닦고 책을 읽고 그런 사람은 미래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두려움이 있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에 결과적으로는 이게 그 사람이 가진 의식의 수준에 따라서 네. 이게 부가 결정이 될 거고 네. 뭔가 성공도 결정이 되는 네. 거고 뭐 명예나 권력 이런 게 다 그 의식의 수준 이상은 넘어갈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의식의 수준 이상이 못 넘어가는 게 네. 이제 성공 말씀하셨으니까 성공 네. 이야기를 하자면 네. 뭐 이 작가님은 성공을 네. 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네. 내가 생각하는 성공은 네. 그 보통 뭐 대통령이 됐다고 네. 성공한 거라고 나는 생각지 않아요. 네, 네, 네. 그 성공은 네. 부처님 이렇게 네. 남을 위해서 네.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다. 아. 그분들 보세요. 의식이 어떻게 돼 있어요? 남을 배려하는 의식. 그쵸. 남을 위해서 자기 것을 주는 의식. 네. 네.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네. 제가 여기서 뭐 사람으로 지금 그렇게 예, 말씀은 안 드리는데 네. 부처님 예를 들면은 네. 그런 의식이 있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나이팅게일이라든가 네. 예, 테레사 수녀라든가 그런 분들 보세요. 자기 모든 것을 내줬잖아요. 희생하셨잖아요. 그게 의식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후세 사람들이 그 높게 보는 거야. 높게 보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야. 그게 성공의 진정한 성공. 그 다음에 성공은 우리 이순신 장군이라든가 네. 나라를 구했다든가 네. 충성으로 네. 충성이라는 의식 또 부하를 사랑하는 사랑의 네. 의식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뭐 나라가 곧 뭐 배 몇 척 가지고 싸우라 그러면은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싸우겠어요? 안 싸우지? 못 싸우죠. 도망가 버리죠. 네. 근데 그 몇 척 가지고도 12척 가지고도 그 뭐 133척 그것을 격파할 정도로 죽으면서도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 의식,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다. 그럼 그 다음에 성공한 사람은 누구냐? 옛날에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네. 그분이 이제 북한에 네. 직접 판문점을 통해서 올라갔어요. 네. 그때 뭐 핵을 쏘네, 뭐 남한을 불바다네 만드네 그랬을 때 네. 단판을 이었지. 그분이 대통령 재임 기간이 아니고 대통령 끝나고 김일성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라. 네. 어떻게 하면은 뭐 경소를 어떻게 만들고 해가지고 타협을 했잖아요. 네. 협의를 해서 그때 이제 조용히 넘어갔죠. 그런 어떤 평화를 위해서 노력한 사람. 이제 뭐 그리고 이제 워런 버핏 같은 경우도 네. 뭐 그 높은 수준에 성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네. 저는 성공한 사람이라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자기 재산이 예? 80종가 몇 종가 된다고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네. 엄청난 재산이에요. 그런데 네. 그것이 99%를 사회에 환원한다 그랬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자기 재산을 환원할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성공한 사람이다. 돈도 많지만은 사회를 위해서 같이 나눔, 나눔이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다. 아까 지미 카터는 평화라는 그런 의식이 네. 있고 네. 그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에 성공한 사람은 네. 제 마지막으로 뭐 대통령이든지 아니면 뭐 국회의원이든지 자기 스스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네. 뭐 작가님이라든가 네. 이런 분들은 마지막에 성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작가님들도 자기 것을 다 내놓고 사회를 위해서 어떤 의식을 가졌다면은 뭐 다른 의식들이 있겠죠. 근데 네. 마지막적으로 성공한 분들이 보통 사람이다. 아. 의식 측면에서 의식에 따라서 성공의 난이도가 다르다. 나는 그런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됐어요. 이 책을 쓰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런 거니까
내가 뭐가 가진 것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흔히 말하는 뭐 선한 영향력을 끼쳤느냐. 예, 그렇죠. 그거에 성공의 절대가 예, 예. 되는 거지 뭐 예. 돈이 많고 적네 명예 이런 거는 그렇죠.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